저는 개혁신당이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리 옮겨갈 것 같지만 이미 저희가 이제 연동형제를 하면서 준연동형제, 준위성정당. 이거를 이제 발차를 한 셈이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개혁신당 쪽에서도 좀 누수가 있다고 봐요. 누수가 있다는 건 어떤 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보적인 보수층은 개혁신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저는 민주진보 세력 쪽으로 들어올 저는 유보적인 보수층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빅텐트를 만들어서 지금 뭐 진보 개혁 뭐 비례정당 같은 걸 만들면 오히려 이제 이준석 쪽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올 흡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능성이 개혁신당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반윤연대식의 예.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이제 당 대표, 공동대표죠. 두 분이 만나서 뭔가 합쳤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각을 세우는지,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지, 국민의힘이 각을 세우는지, 아니면 실용정당을 하는 건지, 뭐가 불분명해졌어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민주진보 선거대연합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무능한 이 국정운영을 다음 이 3년은 이어가게 할수 없다. 이런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유보적인 보수층들도 윤석열 정부가 부끄럽고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공산도 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범민주진보연합의 네. 빅텐트가 실제로 이준석 쪽으로 갈수 있는 보수 진영까지 아울 아우르고 수 있죠. 흡수를 해버리면 예. 이제 대선의 구도, 총선의 구도 자체가 반윤 전선하고 있는 민주당 그룹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네.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지는 좁아졌죠. 그런 상황이면 네.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총선 주도권을 사실상 구도에 의해서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저는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나름 좀 선점을 했다. 선점을 예, 했다. 봅니다. 이게 병리병에서 지지부진 이제 고민하던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준연동형제로 물꼬를 텄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선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번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표면상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각을 세우고 하다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제가 되면서 의석수에 대한 수혜는 입었으나 개혁신당 자체가 그냥 비례대표 몇석 바라는 그런 당인가? 이제 그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죠. 지금 이제 댓글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JY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줬습니다. 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준석 민주당 도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뭐 약간의 이제 좀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준석 개혁신당이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윤전선으로 명확하게 전선을 형성하고 정권 심판론 쪽으로 모여서 가야 되는 것이 보수 내의 균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하고 이준석 같이 손잡자 이런 상황도 올수 있나요? 저는 뭐 정치라는 건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있을 수 있다고도 봐요. 예. 왜냐면 정치는 생물이고 뭐 연합은 아니더라도 연대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합치지는 않아도 그러면은 반윤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손해 볼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몸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본인이 한동훈을 때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자체가 과연 윤석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본인은 지금 정책으로 승부한다고 여러 가지를 던지고 양극단 정치와 다른 차별화된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안 통해요. 지금은 국민들은요. 누가 윤석열 정부와 더잘 싸울 수 있느냐라는 편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보수가 정상화 되려면 윤석열 이 세력들, 친윤, 그다음에 윤핵관, 그다음에 가장 뭐 소통력이라 할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치, 특히 총선을 앞둔 판도를 상당히 많이 변화시키고 네.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오히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설자리가 좀 좁아지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제 지금 폭발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줄곧 얘기를 했던 것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윤연대에 대한 거대한 텐트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늦게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뭐 이번 총선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단순히 제도로서 연동형 그리고 뭐 병립형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외연을 상당히 넓힐 수 있고 많은 정치 세력이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네. 반윤전선,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자는 길을 민주당이 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도로서도 민주당이 연동형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것. 그 말씀은 아까 이제 지난 총선에서 160석 이상을 네. 지역구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라면 참 연동형 잘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본인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네. 호소를 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로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의 이제 생각이 결국 좁은 민주당이 강해지느냐 아니면 넓은 민주당을 만들어서 더욱더 야권 전체를 키우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연동형이 확실히 이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네. 확신을 갖게 돼서 그렇습니다. 기분은 약간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노력 많이 하신 또 선택이지요. 뭐 그런 것보다 어쨌든 이제 다 함께 넓은 공간에서 지금 현재의 시대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평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총선 구도를 가져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쪽집게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예. 실제로 이제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찍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가능성 말고요.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예. 희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아주 꽉꽉 눌러서 한 185석에서 190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200석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윤의 어떤 큰 텐트 속에서는 180, 190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거기에 힘을 더 보태야 되는 것들이 삼지대에 있는 제가 말했던 이준석 예, 예. 대표의 개혁신당의 어떤 그쪽 부류에서도 연대를 해야만 200석이 가능할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